네,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G이노텍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 IR센터에서도 LG이노텍과 관련돼서 실적 전망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시장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 흐름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깜짝 실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튀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네네. 1분기 연결 기준 1,7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1,322억 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네. 전방 휴대폰 시장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와 적극적인 원가 개선 활동에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증권업계는 애플 아이폰 판매가 감소했지만 카메라 모듈 사양 개선으로 네. 카메라 모듈의 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달러도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달러도 이제 원화 약세, 그러니까 결국엔 수출이 많아지니까 이익도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200억 원을 좀 밑돌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2분기에는 또 10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4배 이상 웃도는 실적입니다. 단순히 환율만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2분기 아이폰 판매가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장은 중국의 아이폰 판매 부진을 앞으로도 좀 예상을 하면서도 유럽과 다른 또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조립하는 애플의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높인 점도 아이폰 판매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LG 이노텍의 연간 영업이익은 2년 만에 다시 1조 원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바닥은 좀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시장이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네. 저평가됐다,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 이노텍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PBR은 0.9배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로서는 2분기부터 아이폰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이익 추정치도 함께 상향되면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반면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6월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장 기대가 지금 큰 사안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여는데 아이폰에 최초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지 여부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면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권가 쪽에서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지금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HBM 관련주라는 건 알고 있고 다들 어떤 회사길래 이 회사 이렇게 주목하나 먼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시장은 한미반도체가 5세대 HBM으로 불리는 네. HBM3 공정 장비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이 듀얼 TC 본도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는 반도체 칩을 웨이퍼에 쌓는 첨단 본딩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수직으로 쌓은 D램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 중 유일하게 HBM3 맞춤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반도체인 HBM4에서도 지금 적수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하이닉스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와 네. HBM4 개발을 위한 협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한미반도체 역시 HBM 4와 관련한 듀얼 TC 본더 제품 경쟁력을 입증해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HBM 신제품 얘기 나오면 이게 뭐 14단으로 간다, 16단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쌓아 올릴 때 본딩 그러니까 붙여주는 핵심 장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원래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하고 가장 관련이 높다라고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객사가 좀 넓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의 주요 고객은 지금까지 네. 하이닉스로 알려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도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달 중순 22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관건은 앞으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은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를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TC본더 분야에서 월등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해당 장비를 쓰면 반도체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장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 고객사보다 또 더 큰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 마이크론, 또 삼성전자 모두 지금 HBM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과거 소송에 휘말리면서 거래가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확보하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네네. 삼성전자 등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모두 고객사로 두게 되는 셈이 됩니다. 기술력이 좋으면 과거에 소송을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협력하고 장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 다만 이제 주가입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물론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이익을 낸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가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 초 이후 한미반도체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하이닉스 주가 상승률보다도 5배나 높은데요. 시장이 지금 한미반도체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TC본도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무섭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2,33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4,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7,000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최근에 매입한 점도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됩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최근 5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사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온 만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근에 자사주까지 샀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